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생긴 급동, 원조 급동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제가 아까 예. 1부 끝나고 오늘 급히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 화장실 참 여기 멀잖아요. 멀어요. 되게 공사, 멀잖아요. 예, 공사하느라고 멀어갖고 조금 당황합니다. 예. 근데 다녀오셔갖고 예. 1분 정도 되면 금방 오겠지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광고가 끝났나 봐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의성 매니저님이 제 대신 잠깐 수고해 주셨죠. 아, 예. 그 1분 더 걸립니다. 1분 더 걸리죠. 아무리 해도 1분 더 걸리고요. 제가 걸어갔다 온 바에 따르면 한 3분이요? 천천히 왜 뛰어오시죠? 엄청 뛰어왔죠. 뛰어오면 2분 만에 올 수 있는데 아,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그 공사한 지가 꽤 됐는데 네.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무슨 그 요강 같은 걸 준비하고 야, 이거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아예 요강. 아예 요강을 모르는 누가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다 압니다. 일단은 뭐 농담이고요. 아니 네. 그 또 식사 푸시 계시니까 또 네. 들어오니까 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왜 그러시죠? 아니, 식사 얘기 들어온 얘기 하지 말아요. 네, 들어온 얘기는 뭐 네, 집에 가서 하시면 좋을 거고요. 일단은 그 이번 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주 올해 네. 마지막 주여갖고 특별한 뭐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한 주. 그래서 미국은 12월 31일까지 합니다. 네. 하는데 3프로는 12월 31일 날 모든 방송을 다 안 하고 예, 놓는 걸로 결정했다고 해서 제가 완전 슈카님의 빅피처에 당했잖아요. 그 저는 오늘 왜 나오는 걸 보면서 교수님 왜 나왔을까? 혹시 30일 빠지려 그런 거 아닌가? 다 빠집니다 그다음에. 네, 제가 31일 날은 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다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속이 없는 거였는데 하여간 다 사실 어쩔 수 없죠 뭐. 예. 근데 같이 하실래요 방송 그럼 저랑 같이? 예. 31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월가에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기사가 없고 리포트도 없고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사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산타 랠리를 간절하게 기원한 이유가 뭔지 살펴볼 거고요. 월가 꼽은 2022년 최고의 다우 지수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타는요 주식보다 땡을 더 좋아한다 했는데 이게 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짚어볼 건데요. 네. 다우가 1.7%, S&P 500 2.3%, 나스닥이 3.2%가 올라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2, 3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고 하고요. 10년 국제수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유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는 모든 상품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주 올라오고 한 주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될 것 같습니까? 산타랠리? 전 산타랠리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주요? 네. 매일 올라간다? 아니면 뭐 전반 한 주가 올라간다? 아, 저는 뭐 한 주 결과치는 다 올라가 있다. 일단은 그게 되려고 그러면 오미크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먼저 오미크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요. 덴마크, 노르웨이, 남아공이 공이 다 세 가지가 세 국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중증 아닌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증가하는 그 폭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보면 한국의 그 선별지도 가보시면 많이 줄었어 사람들이. 혹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요즘 안 가봤어요. 사람이 건물 한 두 바퀴 돌았는데요. 예. 지금은 한 뭐 제 가까이 있는 건물 중에 보면 한 50여 명? 거의 한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쭉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건 그냥 감기다 하시는 분도 많았고 풍토병을 말씀하시는 워낙 많으니까 좀 더 잘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거 다 보시면 오늘 이것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내가 올해 안에 주식을
매도하겠다 하신 분지 않습니까? 교수님 올해 주식 매도하실 계획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할 때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은요 올해 분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다시 한번 잡으시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위해서 파실 분들은 내일까지 판매하셔야 주식 매도해야지만 올해 분에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수요일 날 보시면 수요일 날 파시면 이게 내년도 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분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올해 판다는 분들은 반드시 내일까지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홍콩, 일본이 소각된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수요일은 베트남까지, 그 다음에 목요일은 중국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은 3%가 휴일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종목 기억하십니까? IIPR? 네. 언제까지 주식 매수하면 배당 받는다는 거. 제가 네.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대마초만 계속 생각나가지고. 대마초를 예. 아, 대마초를 만드는 게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IIPR도 역시 29일까지 주식 매수하시면 배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저때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도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럼 저때 팔아요. 네, 팔고. 27일 날인가?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몇 시간 아니고 바로 사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금은 실현 손익, 그러니까 벌든 이익든 실현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주식을 좀 세금 때문에 파시는 분들은 대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실 때 두 가지가 문제 돼요. 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 첫 번째 비용 발생. 두 번째는요. 만약에 정말 운이 없으면 네. 팔자마자 주가 변동이 있어서 예, 급등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네. 그런 게 있어갖고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250만 원, 여러분 다 따져갖고 번 것과 이런 걸 다 합치면 250만 원대 만약에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250만 원 기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하시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절세를 위해서 하라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팔자마자 주식을 대사하는 것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휴일인데 우리 또 교수님이 네, 날짜 잘못 잡으셔갖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산타 랠리 기간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산타 크리스마스 랠리 기간은요 연말 5일 더하기 연초 2일입니다. 네. 그러면 연말 5일이니까 이번 주 쭉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연초 2일이면 내년도 1월 1일이 노는 날이고 2일 일요일이죠. 네. 그 다음에 3일 4일까지 그 7일 동안이 보통 산타 랠리 기간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 올라가나 떨어지냐 굉장히 관건이죠. 근데 제가 이제 50년 동안에 딱 제 나이입니다. 딱 제 나이 50년 동안 같이 수익을 봤더니 평균 수익률이 1.33% 그다음에 상승 확률이 78.9%로 높은 편입니다. 거의 10번 하면 8번 성공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대도 높은 건데 그럼 이번에 올 수 있냐는 거죠. 아까 교수님 온다고 했고 네. 그러면 교수님 온다고 하는 건 희망사항일 수 있고 뭐. 또 통계상으로 보면 되겠지만 네. 막상 가보면 안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니, 안 오면 말지 이게 아니고 안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온 경우 6번을 네.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요. 1993년, 99년, 2004년, 2007년, 2014년, 15년까지 6번 있었는데요. 6번 동안에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었죠. 마이너스 0.1%, 4%, 1.8%, 2.5%, 3%, 2.3%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요. 1월 달에 거의 다 빠집니다. 야, 1월의 추세를 대변하네요. 예, 예, 추세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3.3%.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빠진다는 거죠. 이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분기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뭐 그냥 반반 정도 되죠. 네. 그 해까지도 반반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한국말을 치게 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발이 뭐 그러다? 네, 그런 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산타클로스 랠리가 물론 연말이지만 연초 2일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추 잘못 끼게 되면 그해 하루는 한 해는 어려울 것 같다.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도 좀 기원했습니다만 많은 분 산타 랠리가 오기를 기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또 통계지만 통계상 지금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아마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0.1% 빠질 때에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락폭이 좀 커지면요. 만약에 진짜 운이 없어갖고 네. 산타 기간에 진짜 주가가 뭐 4%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정말 아주 정말 최악입니다.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였고요. 최소한 우리 교수님 말대로 올라가는 건 좋은 거고요. 최소한 못해도 약보합은 가야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통계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게 뭐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니까 통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6번의 기록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10년 동안에 S&P 500이 올라가니 떨어지니 같이 보는 건데요. 똑같이 12월 23일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산타랠리 기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봤더니 실제 S&P 500은 평균 0.6%가 올라갔고요. 네. 반대로 금은 1.6%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S&P 500 금이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답은 뭐였냐면 산타는 주식보다는 금을 더 좋아한다. 이게 원래 금 왜 그러냐면 금이 재미가 없건 되게 재미가 없는데 마침 이때만 또 올라가요. 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여기서 보는 금이 뭐냐면 주황색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회색인데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금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이 굉장히 앞지르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산타 랠리 기간 동안에 실제 S&P 500보다 금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참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모습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금 사시면 안 되겠죠. 금은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 중 선호하십니까 금? 금도 이제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실제 금 바 있잖아요. 뭐 케이락스 금선물도 있고 네. 실제 금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예. 금 실제 덩어리를 사는 건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실물을 사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락스 선물을. 예. 그게 말고 예, 금 바. 예. 진짜 금 덩어리. 금 바, 예, 그렇죠. 그거는 물건을 사는 거니까 부가세를 내죠. 예. 세금 생각해 보면 예. 저수익률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올라가지도 않은 것뿐만 예. 아니고 실제 최근에 금은 거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차라리 채권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배당주 가져가는 낫지 그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통계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최근 10년 동안은 S&P 500보다 금이 더 좋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표적인 ETF가 GLD니까요. 그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된 게 하나 있는데요. 2021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뭐였을까요? 지금 바로 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틱톡이에요? 틱톡이 1등입니다. 1등. 야. 올해 10억 명이 방문했다. 와. 10억 명. 그래서 1등이 틱톡, 2등이 구글, 3등이 페이스북,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5등이 애플, 6등이 아마존, 7등이 넷플릭스, 8등이 유튜브, 9등 트위터, 왓츠앱까지 보였는데요. 의외로 유튜브가 별로 안 나옵니다. 순위가. 네. 안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참고로 작년도에 보시면 구글이 1등 쭉 나오는데 그때 틱톡이 7위였거든요. 바로 1등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그렇네요. 당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틱톡이 왜 많이 올라왔냐면 틱톡이 보통 영상을 짧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영상을 갖고 교수님 머리에다가 그 루돌프 뿔을 딱 끼고 네. 빨간 꼴 달기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틱톡에서? 아, 뭐 그런 뭐 이미지랑 삽입을 예,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뭔지 알죠. 그게 되면서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장난을 되게 많이 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틱톡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구글이 이겼을까 싶었는데 이해요. 올해는 구글을 제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틱톡이 상당히 무서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까 보여준 것처럼 뭔가 재밌게 하면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지인이 아들이 네. 저렇게 해갖고 했더라고 이렇게 뭐 불러 네. 되게 전 진짜인 줄 알았어. 아, 내가 언제 이렇게 했지 했더니 그거 이미지를 입혀서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메인 주제인데요. 여러분 월가에 제시하고 있는 다우 지수와 내에 있는 가장 탑빛 종목을 볼 건데요. 여러분 딱 보시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건 티커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업 이름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목표 주가까지 업사이드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크게 벌어진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이 레이팅, 바이가 몇 퍼센트 되는 거냐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그 벌어진 기업은 뭐냐면 세일포스닷컴입니다. 해서 지금 업사이드가 32%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 바이 레이팅이 거의 78%니까 대부분 다 바이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전히 목표 주가보다 거래가 멀게 좀 멀게
걸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세일즈포스닷컴이 잘 나가다가 연말 들어왔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마자 주가 많이 밀린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 쭉 있지만 다우 종목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 성장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정도는 가져가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별로 최근에 안 했던 매수를 안 했던 종목 비자입니다. 비자. 비자가 31.5% 업사이드가 있고요. 75%가 바이 레이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비자가 밀려있던 이유는 지난번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비자에 있는 그 결제에 대한 부분을 페이팔이 수행하면서 뭔가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는 조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만 그 리어폰이 되고 밖에 나가면 카드 안 쓰시겠습니까? 써야죠. 쓰시겠죠. 아니 네. 써야죠가 아니고 무조건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물론 뭐 마스터카드 카드 보유한 카드 다르겠지만 대부분 쓰기 때문에 카드 관련사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3등이 디즈니인데 디즈니가 30.4% 업사이드가 있는데 글쎄요. 디즈니가 리오프닝도 있고 또 한쪽에는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같이 있는데 그렇게 썩 성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보니까 최근에 약간 슬로워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테마파크가 언제 열리냐고 관건인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물론 영화도 있지만 요즘에 그 인기 끌고 있는 거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네. 보였습니까? 보았습니다. 아 그러면 10.5억 달러의 그 비용에 우리 교수님 비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 그렇네요. 팬데믹 이후에 최초로 10억 달러 네. 돌파한 영화인데 박스오피스 거기 일조하셨네요. 그럼요. 네, 재밌었습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아침에 똑같이 물어봤어요. 제 옆에 있는 분한테. 네. 뭐 잤다는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좋았다.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근데 의외로 별로 미국은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난리 났죠. 한국은 그냥 뭐 다 그 반응이 그래요. 뭐 괜찮다. 그냥 괜찮다 정도? 해서 뭔가 좀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많이 봤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가 다시 한번 과거의 주가가 회복하려고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영화는 당연하지만 이 테마파크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테마파크가 전면 오픈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골드만삭스, 월마트, 나이키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쉐브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우 종목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세일즈포스닷컴이고 지금 많이 빠져있고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그러면 한 나이키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항상 머스트 해보시죠. 그렇죠. 예, 저희 뭐 PC에도 깔려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친구고 또 올해 약간의 요금을 올리는데 제가 주변에 어떤 분을 봐도 요금을 올리니까 내가 좀 끊어야겠다. 구독을 끊고 다른 거 해야겠다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런 뭐 브랜드 가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기업 이런 분들은 그냥 평소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 기고 딱 찍어 놓으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못 구합니다. 이거 못 구해요. 이거 찍어 놓으시고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잠깐만 좀 작게 예.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하루에 백신을 9번 맞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독일한 분이. 뭐 그 큰 부작용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게 기사를 여러분들이 9번 맞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 방점이 그게 방점이 네. 아닙니다. 9번 맞은 사람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시는 겁니다. 벨기에에서 일요일 날 하루에 백신을 9번 접종하려던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벨기에 법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5년 이상의 이제 징용을 할 수 있는 예, 그 정도 중범죄인데 이분이 왜 했겠습니까? 백신 거부자들의 백신 패스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번 맞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10명분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10번 맞으면 끝나는 거였나 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의 많은 이 시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 9번 맞아서 체포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9번 맞은 사람이? 감옥 가야죠. 그러니까 몸이 이게 막 뭐 열이 나거나 네. 그런 부작용이 나올까 싶었는데 실제 없었대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예. 그냥 멀쩡하답니다. 근데 보시면 좋은데요. 기존 백신 화이자 바이온텍은 3주 간격을 맞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모더나는 4주 간격. 존슨 한 번 맞는 게 권장 사항인데 이분이
9번 맞으려고 하다 걸렸기 때문에 8번 맞은 거거든요. 예. 근데 맞아도 면역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혀 부작용 없는 상태. 그냥 아니, 정상이에요. 저는 부작용 없는 거가 서운한 게 아니라 면역은 초면역자가 됐다 뭐 이런 걸 그랬는데. 그러니까 면역이 두 번 맞고 네. 세 번까지는 뭔가 변화가 있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예.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뉴질랜드 똑같이 뉴질랜드 3명이 걸렸는데 10번 맞은 사람이 걸렸어요. 10번 10회. 이것도 똑같이 예, 이 사람도 10번을 맞았는데 하루에 맞은 겁니다. 하루에. 이분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 부작용이 의외로 10번 맞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글쎄요. 잘 만든 백신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네. 이분도 다 젊은 분이었거든요. 30대 분들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뭐 10번 가까이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10번 우리 교수님처럼 10번 맞으면 곱하기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면역이 네. 똑같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딱 두 번 맞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것도. 코로나가 별의별 알바 내지 직업을 만드네요. 참고로 제가 적진 않았는데 네. 이 앞에 벨기에 분은요 한 번 맞는 조건으로 한 번 맞을 때마다 네. 약 20만 원 돈에 원형 아, 예, 그래도 목숨 걸고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만 원 싸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분이 약간 좀 이런 게 아무리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몸을 그렇겠죠. 예, 뭔가 맞아요. 겁나서 맞겠습니다. 각 기꺼이 맞은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20만 원 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유일하게 기사 나온 게 이겁니다. 미국 항공편이 취소가 되면서 2,800건이 취소가 되면서 항공사 크루즈 기업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승무원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여전히 노동 인력이 부족한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답답하죠. 지금 언제인데 아직까지 승무원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승무원이 또 들어와도 또 관제탑에 또 직원이 없어갖고 비행기 못 드는 상황이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승무원 부족으로 해서 지금 비행기 못 떴다는 거. 그다음에 북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오면서 네. 기후 때문에 또 비행기 못 떴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예, 오미크론 때문에 못 떴다는 거 당연하겠죠. 헬스 델타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사 전체 항공편에 약 12%가 연기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사 크루즈기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면서 야 진짜 제가 딱 글을 봤는데 이런 항공주 그다음에 크루즈 관련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야 투자하기 정말 어렵다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만한 빠지고 올라갈 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선침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어떻게 무슨 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뭐 약간의 우리가 결론적으로 WHO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때 폭등하겠지만 그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봤자 지금은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승무원 부족이라든지 겨울 폭풍이라든지 또 오미크론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여행 관련주에 미리 들어가는 걸 좀 하지 마시면 좋은데 저는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많은 미국 주식 투자하신 사람들의 50개 종목을 보면 한 30위권 내에 항공주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산 거를 약간 물타기 하는 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비행기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중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전파 속도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전파 속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글쎄 항공사에 대한 비행기 취향도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같은 관점에서 크루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 크루즈 그다음에 카지노 업체까지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번 잘 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준비된 기사를 봤고 오늘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준비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나오죠. 항공사, 에어라인 스탁스에 다 빠지고 있죠.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비행기가 수많은 비행기가 결항이 되면서 주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승무원 부족, 오미크론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필 또 폭풍까지 오는 바람에 못 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관점을 해서 크루즈 라이스타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니발,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웨이전 크루즈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1-2% 빠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애플이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지금 애플이 뭔가 또 그 법을 좀 어긴 거, 그러니까 독점 관련해서 규제가 걸려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쪽에서 법원에 판결한 거에 대해서 애플이 항소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꽁꽁이 다 살펴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기업들 기사가 계속 나올 거니까 넘어가서 예. 자 모더나가 좀 오늘 조금 이제 중요한 기사가 되는데 모더나가 이런 거예요. 그 못 사는 국가에 네. 모더나에 대한 백신 기술을 공개하라. 그래서 외부 그들, 압박을 예, 받은 거죠. 예, 그걸 그들 국가에서 생산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라고 했는 한 건데 모더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모더나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좀 초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그 화이자인가 아마 제 얘기 화이자였 거예요. 화이자가 네. 이제 그 약에 대한 백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70년 뒤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부터 아니, 무슨 허무개그도 아니고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아예 안 한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원래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는 빨리빨리 공개해서 뭔가 도와줘야 했는데 실제 백신 기업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깐깐하게 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Why is the price are so high?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에 대한 부분도 왜 이렇게 비싸냐 너희들 약이 설명하라고. 예. 근데 이게 하겠습니까 또?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계약 당시에 이런 거 묻지 말게끔 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뭐 돈을 버는 기업들이니까 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ABC 버젯이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BC 버젯은 렌트카 업체입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건 지금 하루에 평균 렌트비입니다. 81달러래요. 81달러면 비싼 겁니까, 교수님? 아니, 꼭 비싸진 않아요. 81달러가요? 예, 예. 왜냐면 10만 원 넘어가는 건데? 자동차 레인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저걸 빌려서 어디까지 쓰고 오느냐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달라서. 평균이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싼 값에 렌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 주가 매출이 올라가겠죠. 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그 약간의 좀 물가를 올리는 하나의 요인인데 이 관련한 자료는요. 카약이라고 하는 그 뭐죠? 여행사 아 저기 뭐죠? 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 부킹홀딩스. 부킹홀딩스 자회사가 카약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공개한 거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디디 글로벌 기사가 나왔는데 디디 글로벌은요. 오늘까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제 상장 폐지된다는 거. 상장 폐지 앞서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주식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 전에 팔려고 네. 그러는데 이걸 막았답니다. 팔지 못하게끔. 네, 그래갖고 지금 조금 뭐 근데 뭐 할 수 없죠. 중국이 한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못 팔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디 글로벌에 대한 좋은 기사, 호재를 본 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진짜 이런 수많은 규제, 수많은 어떤 이런 강제로 하는 걸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선물 지수를 보고 오늘 좀 끝내겠습니다. 자, S&P 500이 0.35% 상승 중이고요. 다우가 0.1% 상승, 나스닥이 0.45% 상승으로 오늘도 역시 3대 지수가 다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 지금 메이저가 없어요. 이번 주는 메이저 없기 네.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거의 준 상태에서 그냥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아마 오늘은 이 정도 흐름이면 강보합 정도권에서 끝날 거로 보이니까 아마 69번째 하단 최고 찍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 진짜 그 그냥 초록색 탑 물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빠르게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테슬라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1.4%. 네. 뭐 별다른 기사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그 유난히 빨간 것만 좀 보여드리면 모더나 아까 얘기했죠. 모더나 2.8%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여러 국가에 어떤 이런 백신 방법을 제조 방법을 좀 공개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공개 안 한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까지 빠지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모더나에게만 네. 공개하라고 주문한 겁니까? 그래서 모더나만 지금 걸렸습니다. 다른 왜 백신 제조회사는 왜 그 오늘 기사가 거기만 나왔고요. 그런데 아, 지난번에 화이자가 나왔고 이미 네. 다 한번 돌아갔죠. 맞아요. 한 번씩 언급을 네, 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요 그 네, 오늘 그 네, 오늘, 기사가 네. 나와서 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모더나만 나온 건데 네. 그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네. 우리는 다 공개할 거라고 마치 할 것처럼 했다가 맞아요. 근데 기업들이 거기 반대를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업들이 우리가 기업들의 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주이익의 극대 아닙니까? 그럼요. 주주이익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이 모더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걸 막 공개하거나 이러면 주주이익 극대화에 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주주들에게 소송당하겠죠. 그렇죠. 머리 아프겠죠. 일단 제가 봐도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 여기가 여행주입니다.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MAR 메리호텔 힐튼 호텔 주가 좀 빠지죠. 호텔까지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뭐 색깔을 짓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는 첫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보이는 것처럼 별도로 악재가 있는 것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다음에 에너지급들이 첫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특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가 항공주거든요.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 항공주 그다음에 여행 예약 사이트, 크루즈가 모여 있는 호텔이 모여 있는 사이트 그쪽 부분만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 연말도 이렇게 뭐 어제 추위가 풀려서 그런지 주식시장도 따끈하게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아주 오늘도 기분 좋게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사실 방송한다라는 네. 게 저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생리작용과 맞닿으니까 잠시 사경을 헤맸던 제가 지난번에 이프로님 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신 없더라고요. 막 네. 왜냐하면 그 막 진짜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미치려고 하시더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열악하죠. 아니 왜 하나씩 너무 멀거든요. 정말 멀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진짜. 네. 공사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여러분 본의 아니게 방송 차질 빚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참을 거 참으면서 열심히 방송한다.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은 드디어 슈카님이 여러분 보고 싶은 슈카님 나오시고 드디어 저도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